올해 장마 시작부터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현황을 보시면 제주와 남해안, 호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밤에는 충청과 경북 지역까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제주에는 200mm가량의 비가 쏟아졌고요.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제주와 일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보 지역은 더 확대가 되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가 하면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3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호남 해안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도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가 됐습니다. 하천이나 계곡물이 넘치는가 하면 침수 피해도 우려가 되니까요. 사전에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늦게 시작되는 중부 내륙 지역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은 33.1도까지 올랐고요.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돌았습니다. 때이른 한여름 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고요. 다시 이맘때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 주간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신 기상 정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